신랑이 바람이 난 거야. 도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온 레이더를 총출동했지. 번쩍 뜨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아저씨 차 거기 딱 서 있더래. 우리나라 이혼율이랑 아, 예. 거의 1등을 알고 있는데. 아, 그럼요. 바람 피다가 그죠? 도저히 안 돼서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뭐 타고난 성욕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주에 두 번 장가 가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 집안에 우때에 어른이 한량이셨던 분들 첩을 많이 거느리셨던 분들 또 그러면 그 집에 자손이 또 그런 자손이 또 나오시더라고. 딱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관상 얼굴 봤을 때 아 얘는 바람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딱 대충 보일 때도 있고 아이고 장난 아니시겠네 저 집 와이프 되게 고생하시겠네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이제 사주를 딱 열었을 때 자 무서운 분이시네. 거꾸로 또 여자분이 또 바람이 아 그럼요 그럼요 예예 예. 그럼 뭐 사주엔 팔자라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바람 아 최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됐는데 또 한 획을 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 그때 이제 갓 신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밀양에서 젊은 새댁 세 분이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세 분이 애를 하나씩 들쳐업고 아가야 들쳐업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오셨냐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차 한잔 드릴게요 라고 이제 커피를 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선녀님이 뭘 하시냐면 나한테다가 바람 났대요 바람 났대요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뭣도 모르고 그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갖고 이제 또 막 차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또 선녀가 바람 났대요 바람 났대요 또 이래.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쳐다봤어. 세 명을 훑어봤어. 근데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 세 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중히 여쭤봤지. 안 돼서 저 죄송한데요 또 여자들이 예 저 우리 신랑이 바람이 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답이 안 쓰니까 그 세 여자분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순간 얼음이 돼. 그러더니만 가운데 여자가 손을 살며시 들어. 원래 우리 뭐 바람 났다 이렇다 저렇다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신랑이 집을 나간 거야. 바람이 나서. 그것도 회사 여직원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미쳐.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조그맣게라도 좀 비세요 신랑 돌아오게. 신랑이 바람을 피고 싶어서 핀 게 아니고 지 명줄 액땜 한다고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자고. 그러니까 여자가 애는 어리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가능하시다고. 지금까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고 또 한 번은 그 여자분은 되게 사시는 게 힘들었어. 신랑이 바람이 난 거야. 바람이 났는데 집구석을 안 오는 거야. 집구석을 안 오는 건 좋은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애들이 어린데. 이 여자분은 이제 막 식당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시고 하루하루 이제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차요. 위자료도 안 주려고 남자가 도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 현장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 인간이랑 살기 싫은데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돈을 얼마라도 받아야 위자료를 받아야 내가 새끼를 키울 수 있지 않겠냐. 또 온 레이더를 총출동했지. 번쩍 뜨는데 거기가 이제 또 창원에 그 이제 무슨 로타리 근처예요. 로타리에 이제 그 유흥이 이제 많이 활성화된 데야. 근데 거기에 덤프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거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 8시나 9시 이후에 그쪽 로타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여자랑 같이 나오면 증거를 잡으시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감사하다고 그 이 아줌마가 이제 밤인 밤마다 거기를 간 거야. 가신 거야. 왜냐면 위자료 받아 애를 먹여 살리잖아. 간 거야. 갔더니만은 한 일주일 지났나? 아저씨 차 거기 딱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 잡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위자료 받고 애들 키우고 사신다 하시더라고. 대외 쪽으로도 좀 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또 사실은 남녀 간에 그거는 좀 약해요. 아, 사랑엔 좀 약해요 사실. 안 좋아하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숨하고 연결된 일 같으면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집에서 점을 보고 가셨고 한 달쯤인가 그때 이제 재결합 부부였어. 한 달쯤인가 밤에 12시 다 돼서 연락이 온 거야. 보살님 제가 사는 아파트가 17층인데요 저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 난데없이 그 연락을 받으니까 난 얼마나 놀래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
투신자살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냐고 이래 봤더니만은 이제 뭐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신랑하고 법원을 가기로 돼 있대. 근데 나는 도무지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이거라. 아니 그 새끼가 뭐가 그리 좋길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시냐고. 난 저 같으면 딴 놈 만나지 거기서 17층에서 떨어질 생각은 안 하겠다고 이랬대만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대. 자기는 지금 당장 뛰어내릴 거래. 그 일단 뛰어내리지 마시고 있어봐라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찾아 드릴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구당으로 오신 거야. 몇 시에 그럼 마치신 대로 구당 오시라고 제가 어떻게든 빌어드리겠다고. 그래 빌었는데 도장 찍으러 가기 하루 전날에 신랑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결합해서 살더라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 저는 정말 남녀간의 사랑 문제 정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감성적인 말씀 못 들어요. 제일 싫어요 제일.